just like a farmer, giving me a headache. Let me roll my marijuana. Throw me into conversations. Throw me the dishonor. 안녕하세요, 에일입니다. This is 에일. 오늘은 특별히 3월 출시 예정인 여리여리 복숭복숭한 코드글로 컬러의 5가지 신상 제품 소개드리면서 인간 복숭아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PTC 패드를 잠시 붙여놓겠습니다. 올리브영 베스트 프라이머 브랜드인 코드글로 컬러의 네 번째 토너 프라이머, 피치 블랑 프라이머예요. 꼭 흔들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촉촉한 타입으로 복숭아처럼 뽀얗고 화사한 피부 표현에 베이스로 딱 적합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SPF 지수 50의 PA++ 제품이라서 선크림 없이 이 제품 단독만으로 사용해도 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반만 먼저 발라볼게요. 차이 보이시죠? 요게 샤넬 르블랑 복숭아 저렴이로 나왔다고 하니까 출시되면 꼭 테스트 한 번씩 해보세요. 목에도 발라줘서 얼굴만 떠보이지 않는 완벽한 인간 복숭아로 표현해줄게요. 이번에 프라이머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복숭아 블러셔까지 득템하실 수가 있어요. 블러셔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진짜 예뻐요. C Cover Layer Concealer, 요거 진짜 물건입니다.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물을 끝까지 쓸 수 있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용하기 편리한 봉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톤은 제가 20호인데 20.5호를 바르고 있어서 화사한 표현보다는 확실하고 결점 없는 피부를 연출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보이시죠? 커버력 진짜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얇게 밀착력 있게 발려서 사용감이 진짜 좋아요. 요 이니스프리 모찌 퍼프 이용해서 팡팡 두드릴 필요 없이 슬쩍슬쩍 스쳐서 경계만 풀어줬어요. 열심히 경계를 풀어줍니다. 짠! 파데 프리로도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한 제품인 거 보이시죠? 컬러는 오늘 사용한 20.5호와 22.5호가 출시되는데 애매하게 중간 톤이셨던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커버가 필요한 잡티들을 꼼꼼하게 가려줄게요.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복숭아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화사한 색감의 파운데이션으로 중앙부를 이따 밝혀줄 거거든요. 특별하게 메이크업해야 하는 게 아니면 이 컨실러만으로도 베이스 피부 표현이 정말 충분한 제품입니다. 화사한 파운데이션을 올려줄게요. 핫뚱! 양감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만 얇게 도포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도 살짝 얹혀서 밝혀줄게요. 바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줍니다. 눈두덩과 눈썹 위주로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줄게요. 코 쉐이딩을 해주는데 항상 하던 대로 눈썹 앞머리에서 코 밑으로 일자 형태로 눈두덩 앞부분까지 쓱쓱 쓸어줍니다. 코 밑, 입술 아래, 인중 부분도 쓱쓱. 턱 쉐이딩도 턱뼈를 따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안쪽으로 굴려줬어요. 헤어라인 쪽에도 한 번씩 터치해줬고요. 눈썹은 일자 형태로 없는 부분만 채워주듯 터치했습니다. 경계를 살살살 풀어줄게요. 연한 뮤트톤의 핑크 컬러 블러셔를 볼 부분 전체적으로 넓게 얹어줄게요. 이거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언박싱 영상을 먼저 찍었는데 다음에 가져올게요. 발색력이 진짜 좋아서 양조절을 해준 다음에 웃는 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광대 부분을 중심으로 슬쩍슬쩍 터치해주고 코에도 발라 귀여운 인간 복숭아 상을 만들어줍니다. 저번 언박싱에서 소개드렸던 PTC 소프트 무드 아이섀도우 팔레트에서 가운데 세 줄을 이용해줄 거예요. 발색이 진짜 예쁜데 은은하게 올라가는 타입이라서 두어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올려줬어요.
뷰러를 찝찝해주고요.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눈썹과 일자 느낌으로 살짝 내려가는 듯 그려줄게요. 눈썹이랑 평행선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 더 잘 그려져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을 잠시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도 평소처럼 위부터 브라운기를 묻혀주고 지그재그로 올려줍니다. 손가락에 열을 사용해서 컬링감을 더해줄게요. 뭉친 것 같은 부분은 좀 덜어주고 아래 속눈썹도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눈두덩 중앙부에 쉬머한 핑크펄을 올려줄게요. 은은하게 빛나는 타입이에요. 두둥, 이거 진짜 대박인 글리터인데 요게 스틸라의 키튼카르마 저렴이로 유명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번 메이크업에서는 요 블링블링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살짝 얹어줬어요. 립밤을 살짝 닦아주고, 이번에 나온 신상 틴트로 총 6가지 컬러가 나왔고, 저는 복숭아룩에 어울리는 메인 컬러 피치 센트를 발라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트렌드 컬러인 리빙 코랄을 재해석한 컬러예요. 프라이머 성분이 담겨있어서 그런지 진짜 가볍게 밀착되고 매끈하면서도 실키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블렌딩 브러쉬로 스머징 해줍니다. 복숭아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더해줍니다. 복숭아의 가장 밝은 부분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입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 위주로 터치해줄게요. 좀 어두워서 꺼져 보이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터치해주세요. 짜잔! 인간 복숭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 Just like a farmer, giving me a headache. Let me roll my marijuana. Throw me into conversations. Don't meet the dishonor. I'm focused on elevation.